얼굴이 탱해 보이시네요. 네. 감출 수가 없다. 진짜. 신혼이라 탱한 거예요? 힘들어서 탱한 거예요? 그만하세요. 도라의 정신병자죠. 멋있 줄 아는데. 네. 느낌인데. 옆에 있는 원장님도 얼굴이 탱한데. 임플란트 하셔가지고. 살이 많이 빠졌어요. 임플란트 있어. 임플란트 하셨어요. 아유, 이제 박을 때 됐죠. 뒷머리가 진짜 생합니다. 저는 왜 말 안 걸어줍니까? 아, 지금 왔잖아요. 아, 왔어요. 잘 나오나요? 네. 티홈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티홈즈에 대해서요? 그 아주 역사와 전통이 깊은 그 테크니션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항상 반성하고 노력하게 만드는 그 티홈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 하고 있고 많이들 하고 있는 거 네, 이제 약간 침단단? 침단단? 근데 다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좀 예쁘게 좀 연결하는 거를 할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뭐 크게 다 아닌 거라.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어디가 연결하면 더 예쁘더라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층이 잘라져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네이프에서 한 요 정도 내려오는 거를 긴 단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네이프에서 딱 자르면은 짧은 단발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짓는데 이거는 긴 단발에서 약간 단차를 내는 거. 최초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골든 포인트, 골든 포인트에서 저는 이제 커트를 할 때 골든 포인트에 먼저 섹션을 타놓고 그런 다음에 이 골든 포인트에서 떨어지는 게 웨이트 포인트. 그래서 내가 단차를 어디서부터 낼 건가, 층을 얼만큼 내고 싶은가에 따라서 얘를 이제 내가 가이드를 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 나와 있는데 조금만 더 단차를 낸다. 근데 기본은 여기서 봤을 때 얘와 얘 높이의 중간에 반 정도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이 기준인 것 같아요. 기준. 그래서 이 골든 포인트의 얘를 쭉 내려가지고 반의 반 정도를 잘라요. 이렇게. 더 올리고 싶은 더 올려도 되고 내리고 싶은 내리는데 얘가 너무 올라가면 남자 머리가 되고 너무 내려오면 무겁고 그래서 이게 기준이다. 그냥 위아래로 내가 이제 설정을 하면 돼요. 이거는 그 다음 얘 꽂아놓고 저 핀셋이 다섯 개가 필요한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반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밑에를 무겁게 하고 싶으면 좀 더 위에서 단차를 내고 가볍게 하고 싶으면 아래부터 단차를 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기준이기 때문에 좀 더 위에서 단차를 낼게요. 그래서 여기서 섹션은 자 이렇게 내렸으면은 이쪽 부분을 내가 무겁게 하고 싶으면 이 위에서 단차를 내고 좀 더 밑에를 좀 가볍게 하고 싶으면 좀 더 아래쪽에서부터 가이드를 잡고 단차를 내면 되는데 그 포인트를 잡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올려놨다가 내려놓는군요. 그렇죠. 이걸 야.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까먹을 수 있으니까 까먹을 수 있으니까 야. 그래서 스퀘어 자르면 돼요. 아, 저 정도 웬만하면 귀엽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정확한 단차를 위해서. 아, 그렇죠. 예, 예. 반대. 응? 괜찮아요. 반대해 좋아요.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자 그래서 나는 약간 밑에 무게감을 주고 싶기 때문에 위에서 단차를 낼 거예요. 그다음에 자 그대로 얘와 얘를 연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포인트와 여기 포인트가 정확하게 연결이 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단차가 나온다. 야, 이렇게 해서 자 여기 그러니까 내가 좀 밑에를 가볍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단차를 내면 되고 내가 좀 무겁게 하고 싶으면 이 위에서부터 연결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무겁게 하고 싶기 때문에 약간 무겁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기준을 잡고 요렇게 보이죠? 여기와 요 아래를 연결 보이죠? 네. 그래서 요즘 교육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원래 이렇게 샵에서도 평상시에도요? 응, 평상시에 그래서 안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오버 다이렉션으로 스퀘어 라인으로 당겨서 커트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 이쪽은 이쪽으로 와서 자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기와 여기 연결이 돼 있죠. 그 가이드를 보고 대로 그대로 스퀘어 라인으로 오버 다이렉션. 아, 됐죠? 그럼 내가 잘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는 이게 들어보면 돼. 여기 아까 그 무거운 부분부터 그대로 들어서 체크.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쉽게. 그 다음 그 위에 섹션을 다시 내려서 그 섹션을 아까 그 포인트 그대로 가져와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연결. 아까 이 그대로 연결. 오버 다이렉션. 그럼 내가 또 잘 잘랐는지 그 위에 섹션을 다시 체크. 스퀘어 라인이 나왔는지 당겨서 스퀘어 박스 라인으로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섹션은 이제 제일 높은데 탑에서 이어 투 이어로 연결. 그리고 이어 투 이어로 연결. 그러면 미브이는 그냥 그 가이드 없이 그 밑에랑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아까 그 라인대로 그 위에 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의 반에 반에 단차가 맞고 그 다음 사이드는 이제 여기 반 투 섹션 라인 그래서 언더 오버전 나눈 다음에 자 여기는 그대로 그냥 내가 더 뭐 단차를 많이 내고 싶으면 층을 더 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내리면은 좀 무거운 사이드가 무거운 좀 더 올리면 가벼운 좀 더 들어서 자르면 이제 약간 커트 단발 형식의 층이 많이 난 단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냥 살짝 중간 정도의 단차. 여기는 사이드인데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 밑에 부분을 부터 단차를 나게 되면은 여기 약간 공기감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 한 1cm 위부터 단차를 낸다는 느낌으로 해서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오버 다이렉션에서 뒤로 다 당겨서 자, 이 부분은 약간 1cm 정도 떨어뜨리고 오버 다이렉션에서 다시 다 가져와서 연결. 자,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더 알려줄게요.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쪽도 안으로 투 섹션 라인으로 언더와 오버를 나누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라로 1cm를 빼고 오버 다이렉션 커트.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여기 있죠. 내가 여기 단차를 정확하게 동일하게 냈는지 체크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번 볼게요. 체크. 자, 오른쪽이 좀 더 길어. 그럼 오른쪽에 단차를 좀 더 내줘야 돼. 한 1cm 정도 더 길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1cm의 단차를 더 내줘. 그래서 오브 다이렉션. 그리고 다시 체크. 맞았어요. 그러면 다시 위에 섹션도 거기 체크를 꼭 해줘야지. 긴 데는 형이 좀 살짝 빼고 많이 빼고 짧은 데 천천히 빼고 해서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 제대로 단차가 둘이 동일한 형태가 나와요. 이렇게 해야 또 마찬가지. 또 유튜브에 꼭 넣어주세요. 성원장님. 다른 속도 빼서 같은 길. 오버 다이렉션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누구나 다 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위에 너무 단차를 내면 또 밸런스가 깨져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그냥 레이어로 그냥 레이어로 연결. 레이어로 뒤로 오버 다이렉션 해서 연결. 그리고 연결 레이어. 레이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 사이드도 그래서 레이어 연결. 이렇게. 자, 이거를 다 끌고 와서 이쪽 사이드 그러니까 탑 부분에 있는 머리도 다 이렇게 끌고 와서 그냥 레이어로 넣어줘요. 그러면은 얘가 이쪽 저쪽으로 넘어가도 밸런스가 잘 안 깨지더라고요. 이렇게. 마찬가지 이쪽도 레이어. 이쪽도 뒤로. 그러니까 이 오버 다이렉션은 다 똑같아야 돼. 이쪽으로 다 끌고 와서 내가 잘랐던 뭐 사이드웨이스를 했던 뭐 오버 다이렉션을 했던 다 동일한 섹션으로 커트를 해야지 동일한 커트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주고 싶었던 거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쉬운 거니까. 근데 우리가 단발머리에서 고급스러운 거는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백사이드가 연결이 제대로 돼야 예뻐, 단발. 그거를 프로필이라고 하는지 프로파일이라고 하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부위가 고급진 라인을 만들어주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 부위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결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 섹션으로 오버와 언더를 나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요 부위 있잖아요. 여기 이 이어 투 이어와 이 백센터에 가는 그 부위를 연결할 때 두 개의 섹션을 나눠서 여기로 두 개로 나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들어줘. 들어서 보면은 자, 보면은 여기가 코너가 있어. 여기 코너. 여기를 코너가 생기는데 이 코너를 너무 과도하게 제거하면 안 되고 살짝만 제거해주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라인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들어서 살짝 한 1cm 정도.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요 부위를 보면은 코너가 이렇게 생겨요. 이게. 요 부위를 살짝 한 코너 제거만 해줘요. 그 다음에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쪽 내려서 코너. 이 코너를 제거함으로써 굉장히 고급스러운 라인이 나온다. 보시면 그거를 제거함으로써 여기 라인이 다 연결돼요. 이쪽은 역결이 안 돼 있어. 나는 예쁘게 잘랐어.
그렇지만 여기에 코너가 조금 남아있어. 그래서 여기가 되게 둔탁해요. 그래서 제가 주고 싶은 거는 여기를 제거함으로써 굉장히 고급스러워진다, 단말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코너가 나와. 분명히 코너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들어서 여기 맨 아래쪽은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아웃라인이 안 깨져. 그리고 위에 부분도 코너가 나오니까 이것도 들어서 이 코너를 살짝 제거해준다. 이거 항상 고민이었어. 이거 어떻게 제거해야 되지, 내가? 그러다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도 고급스러운 단발을 물론 하겠지만 조금 더 고급스러움에 1cm 차이. 하면은 예쁘게 무거우면서 단발이 연결이 돼요. 굉장히 이 라인이 이게 되게 예쁘게 보면 이 부위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죠.